데뷔 5주년을 기념하는 오. 팬미팅을 또 가지셨대요. 오. 화려하게 데뷔해서 네. 여전히 방송계를 종횡무진 활약 중인 가수십니다. 바로 박근혜 무대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친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친한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롯 특전사 가수 박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난리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은 여기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아까 여기 뒤에서 대기를 하면서 봤는데도 아, 자리에 앉지 못하셔서 저기 뒤에서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모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난 페스티벌, 지난해 이 홍상축제에 와서 흥과 먹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저기 많은 분들도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귀로도 들으면서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람하고 계신데 야, 이 엄청난 분들 앞에서 박근혜 이렇게 또 무대에 올랐다니까 너무너무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나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마이산의 정기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이산 정기 좀 많이 받으셨나요? 야, 사실 TV로만 보고 그리고 영상으로만 보던 마이산을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 기운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아, 오늘 어떻게 좀 지난해
홍삼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에 그분은 안 계시지만 혼자서 청소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19금 아니에요. 예, 14금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박수 쳐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와 계세요. 그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진안군의 우리 진안 군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의 에너지 박군도 받으면서 아무튼 다시 가기 전까지 좋은 에너지로 돌려드릴 테니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진안군을 또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위 안에 국가로 만들어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 들려드릴 노래 보릿고개 한 곡 들려드릴게요.
진안군에 와서 또 보릿고기를 청하니까 또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생각나고 예,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네,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전국에 다니면서 사실 무대를 하고 여러분들과 관객분들과 이렇게 또 소통도 하면서 사실 제가 그리웠던 그리워했던 분들도 다시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또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예, 뭐 아무튼 뭐 늘 좋은 거 할 때마다 좋은 거 볼 때마다 예, 좋은 사람들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쵸? 네, 아무튼 뭐 오늘 소중한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좋은 시간, 나머지 시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또 우리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연하남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네. 예, 요즘에 연하남이 좀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누님들한테 박군이 한 곡 올려드리려고 연하의 남자 한 곡 올려드리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치고 손도 잡고 이리저리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이고 박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그런 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텔레비에 나올 때랑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조금 다르죠? 예, 오늘 일부러 진한 군 온다고 박군이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청담동 샵에 가가지고 그 분도 좀 바르고 머리도 조금 하고 아이라인도 좀 바르고 눈썹도 칠하고 왔어요. 예, 아무튼 진원 군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렇게 진안이 오면서 봤는데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인심도 정말 좋더라고요. 맞죠? 네, 아무튼 뭐 여기에 지금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면서 다 쳐다보는데 정말 이 눈빛 자체가 아름답고 편안함이 보이거든요. 그 편안함이 보인다는 건 뭘까요? 우리 동네가 살기가 좋아서요. 예, 우리 동네를 이렇게 살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또 뛰어주시는 네, 우리 또 전춘성 우리 또 군수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 또 군의원님들 공무원님들 정말 많이 계신데 정말로 멋진 네 진안군을 만들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군수님 진안군을 위해 더 열심히 뛰실 거죠? 예, 군수님께 더 열심히 뛰신답니다. 예, 아무튼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장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군수님 모셔갖고 저는 동네 형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군수님이 아니고 네 얼굴도 잘생기셨고 아는 형님이 한 분 오셨구나 했는데 네 군수님이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자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어떻게 바쁜 앵콜 한 번 더 갈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진안 군에 왔으니까 제가 사실 19살 때 잃어버렸던 한 살 밑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살이고 이름은 순이에요. 성은 박가입니다. 박가. 예, 그래서 순이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안 군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박수 많이 쳐주셔서 우리 순이 꼭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박군은 순이를 찾아서 내 동생을 손을 잡고 진안 홍성을 사들고 엄마 성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놈은 가시나가 집을 나가고 한참 동안 안 들어왔는데 자 그러면 진안군에서 제가 사랑하는 동생 순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열정과 에너지 받고 절대 못 잊을 것 같고요. 아, 한 곡 더 할까요? 아, 사실 이게
제가 계약된 곡은 세 곡인데 지금 한 곡을 플러스 했어요. 어떻게 한 곡 더 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도 이쁘고, 예? 피부도 좋으신 우리 어머니, 제가 마지막 앵콜 한 곡 더 할까요? 예. 그러면 옆에 눈썹 문신이 너무 잘 된 어머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눈썹 문신이 잘 된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 한 곡 더 할까요? 예, 한 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해 대표 어머니들, 우리 미스 어머니들 두 분께서 한 곡 더 하라니까 한 곡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괜찮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난해 우리 또 홍삼이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럼 지난해 왔으니까, 야, 지난해에서 또 그냥 또 한잔할 수 없잖아요. 예, 사실 이 소주를, 지난 홍삼을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소주에다가 그 지난 홍삼 한 포를 같이 홍삼액 있잖아요, 그거를 소주에다가 한 병을 다 부어요. 그러면 색깔이 탁, 그 홍삼 색깔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주보다는 이 홍삼 액기스를 같이 타서 먹으면 맛이 배가 됩니다. 술도 덜 취하고요. 예, 아시겠죠? 다음에 한번 그렇게 꼭 해보세요. 박구는 지금 벌써 홍삼 사놨거든요. 집에 가서 혼술 하려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홍삼에 한잔 해야 돼.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박구는 지나갔으니까, 자, 지난 홍삼에다 한잔해. 이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앵콜을 못합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많은 분들께서 해주셔야 돼요. 자, 지난 홍삼에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좋다,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한 잔에, 오늘 밤 지난해서 하나 되어, 달려, 달려. 좋습니다. 오늘 밤 지난해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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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네, 친한 국민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박군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박군 씨의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박군 씨 덕분에 새로운 거 알았어요. 아, 뭐예요? 술에 홍삼 타서 먹으면 그렇게 좋구나. 아, 진한 홍삼은 진짜 어디 안 어울린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팔망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왜요? 홍삼 먹어요.